아이고, 고대다. 아니, 또 오셨습니까? 저승에서 보고 있기 답답해서 와봤지요. 기분이 어떻습니까? 속이 쓰리지요. 글쎄요. 내 전력을 다 쏟아내니 오히려 평안해졌다고 해야 하나. 비록 패배는 했지만서도 정치 27년 인생에서 그 나름대로 행복했습니다. 거짓말 마십시오. 솔직히 아쉽지요. 에이, 아닙니다. 내 정치 27년 하면서 이렇게까지 환대를 받아본 일이 없었습니다. 그거면 됐습니다. 천하의 홍검사님도 선거로는 내 노무현이 못 따라가네요. 노 대통령님처럼 되나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. 이게 제 한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저로서도 상당히 아쉽습니다. 민심이란 바람을 탔는데 혹시 그 어떤 마음으로 경선에 임했는지 물어봐도 되겠지요? 우선 책임감이었습니다. 나를 지지해주는 그 모습들을 내 눈으로 보니까 너무나도 고마웠고 또 받아본 적도 없는 젊은이들의 지지는 저한테 있어서 엄청난 프라이드가 되었죠.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미래를 주고 싶다는 열망과 책임감으로 이번 경선에 임했습니다.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냈고 내 안에서 그토록 바라고 기도한 건 사실이지만은 하늘이 허락하지 않는 걸 어쩌겠습니까? 받아들여야겠죠? 다만 미안함은 남아있습니다. 누구에게 미안합니까? 아무것도 없는 나를 도와준 이들에게 미안합니다. 모든 걸 걸고 나를 지지해준 동반자들에게 미안합니다. 약속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. 이런 보수를 맡겨야 되는 이 대표에게 미안합니다. 누구보다 울고 있을 내 각 씨와 아들들에게 미안합니다. 나를 일으켜 세우고 믿어준 청년들에게 미안합니다. 나를 사랑해준 국민들에게 미안합니다. 정치하고 보니 남는 건 미안함밖에 없는 것 같네요. 그렇네요. 홍검사님,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? 이제 멀리서 지켜봐야겠죠. 하늘이 다시 부르기 전까진. 그리고 무학의 어머니, 경비원의 자식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, 청년들에게 주고 싶었던 꿈과 희망이 담긴 나라를 물려주고 싶은 제 노력과 바람이 지금 당장은 이룰 수 없을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누군가 하리라 믿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고 있을 사람들에게 말씀 올리시지. 미안합니다. 믿어주신 그대들께 미안합니다. 그리고 보내주신 열과 성원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. 쏟아지는 문자들도 감사했습니다. 부족하고 흠 많은 이런 홍준표를, 혼자 겉돌았던 아웃사이더 저 홍준표를 지지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